네, 피플인사이드 광주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이정선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광주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은 위기에 처한 광주 교육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병구육감 지난 8년 동안의 성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은 떨어졌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 지표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렴도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해마다 1,500명 이상씩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우수 인재는 해마다 1,000명 정도가 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광주 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감. 그리고 우수한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서 광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바라기를 달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달고 나오셨는지. 예, 해바라기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바라기의 꽃말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장희국 최용태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과 이 후보님의 정책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과 협치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기존에는 그 잘 가동되지 않는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많이 추구했는데요. 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에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소위 시민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소통과 협치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상교육, 국민의 기본권인 무상교육의 폭과 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소위 실력도 올리고 인성도 올리고 창의성도 올리는 제가 이야기하는 쓰리어. 네. 이게 다른 후보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2년 연속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에 대한 회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렴도만 이야기하면 참 우리 광주의 자존심을 모든 사람들이 뭉개뜨렸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청렴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요. 네. 내부 청렴도는 인사행정,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편가르기 행정에서 오는 교육청의 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외부 청렴도는 이 납품, 공사 비리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하고 네. 또는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납품 비리나 공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청렴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걸 통해서 네. 소위 이 다시는 그런 비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단위 학교로 이렇게 해서 단위 학교의 이 민주화가 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니 해도 고인물이 썩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사,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네. 가장 그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또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크게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하나는 학력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큰 한 줄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자유학년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제를 어떻게 입시에 담아낼 것인가. 그거는 정시보다는 천상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소위 I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와 같은 논술식의 평가를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국식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 대입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광주 공립고와 사립고의 대입 진학률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공립고 진학을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는 사립고가 한 3분의 2 정도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그 산출 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준화돼서 투입 변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산출 변이 네.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 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립은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 수능과 관련돼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사립의 선생님들은 전근을 가기보다는 한 학교에서 네.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누적되어진 체계적인 데이터가 좀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교 입학 사정 관제와 같은 것들을 공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진로나 진학을 더 강화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이 본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유학기제는 자유롭게 노는 학기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네. 들릴 정도인데요. 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좀 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별도로 노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학교 안에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또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진로 진학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안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 학교 안에. 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즉 대학이나 유관기관이나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아이에게 한 개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주는 방법.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광주 특성화고 지역 직업교육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18%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광주 진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 전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특성화고 한 25% 정도 되니까 네. 우리가 17.9%니까 조금 낮은 편이죠. 네. 그런데다가 우리 지역은 그 공고 상고 위주의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학과나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편협되어진 이러한 이 문제가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과나 이 학교가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학과나 학교를 만드는 것이 특성화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사이에 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을 살린 이 특수한 목적의 네. 특성화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가령 이제 한정공대가 들어서면 한정고 같은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것이 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는 문화국제고 정도 그래서 북한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문화학교도 열고 세계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문화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문화 국제고 같은 이 특수 목적의 특성화고를 또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교육에 대한 걱정이 참 큰데요.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강의권의 균형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그 학습권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려는 수업권 이거는 이 서로 대립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네.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인권조례나 교권조례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좀 강화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과 학생들의 의무를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조금 더 보충하는 네.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권 조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사회에서 교권을 좀 존중해주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선생님들의 그 힐링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 어쩔까.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상생할 하나 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